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네. 봄꽃 그러면 개나리 아니면 진달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한 걸음 앞서 서울까지 올라온 꽃이 산수유라는 꽃이더라고요. 맞아요. 국회에서 단 근처에 보니까 네. 아주 노랗게 폈어요. 서울까지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이 봄에 이금희 씨는 뭘 하고 싶어요? 이 봄에요? 네.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쑥캐러 가고 싶어요. 이게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예. 연필 깎는 칼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쑥 좀 캐와가지고 예. 쑥떡도 해먹고 여저 시민공원 근처에 듣고. 이금희 씨 그거 들고 다니면서 슬슬 쑥도 돌아다니면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자, TV는 사랑을 싣고 봄 냄새가 물씬 나는 이 저녁 시간에 네. 첫 번째로 찾아오신 손님은 누굽니까? 이분은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노래를 들으면 더 시원합니다. 네. 김현정 씨. 김현정 씨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김현정 씨 네. 쑥 캐러 가고 싶은 건 난데 어떻게 밥 매러 가는 아니지 에? 논에 김 매러 나갈 때는 이렇게 그러게 근데 아니게 아니라 잘 맞는 바지가 없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좀 신경 많이 쓰고 나오느라고요 네. 아 저한테 제일 예쁠 것 같은 옷을 골라 입고 오느라고 우리는 앞만 짧은 걸 입고 나와도 짤짤 끌려 여기 또 앞만 긴 걸 입어도 그냥 네. 껑충하고 말이에요 자 TV는 사람을 싣고 나오셨습니다 누굴 찾아드릴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저희 반 남학생인데요 네. 저랑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대개는 좋아했던 친구를 찾는데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오히려 좋았던 친구들보다 네. 이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요 예. 누가 또 이 시간을 한번 뒤집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요 걔 제목을 뭐로 붙일까 그랬더니 TV는 왼수를 싣고 그러더니 오늘 바로 그 시간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씨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가요계의 우먼 파워 가수 김현정 그녀에겐 초등학교 시절 하면 떠오르는 한 남자가 있다는데 그 시절 나 김현정 남자는 관심 없고 여자끼리 똘똘 뭉쳐다녔거든요 그때도 난 롱롱 다리였죠 우와 바지 너무 이쁘다 야 근데 현정이 넌 왜 칠보 바지만 입어? 하도 길어서 맞는 게 없는 걸 어떡하냐? 그게 말이야 야 너희들 예스 마담이나 영화 봤냐? 예스 마담? 노마담이 아니고? 응 거기서 양자경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말이야 발차기라는데 말이야 걔가 또 야! 이러고 아 정말 저 태권도 했어도 좋았을 때 뭐야? 허 별꼴이야 쬐끄만 것들을 웬 참견이야? 기집애가 발차기는 무슨 제대로도 못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어쭈 어쭈구리 제법인데 그렇다고 내가 질질하냐? 어? 비리비리 서영춘같이 생긴 게 뭐? 서영춘? 그래 뽀뽀뽀뽀뽀뽀 서영춘 뭐 우리 반 악동 주현석과 정이파 나 김현정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현석이 얼마나 악동이냐면요 하루라도 장난을 안 치면 엉덩이에 뿔이 날 거리야 아마 오늘은 또 뭔 장난을 치려고들 저리도 열심일까? 아주 악동이었군요 네 굉장히 악동이었어요 나 몰라 저게 뭐야 어떡해 어머. 저 자식들을 그냥 야 내 뜨거 까마귀 뭔데? 공유와 가지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본격적으로 현석에 미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아. 근데 있잖아 김현정 뭐? 나? 괜찮지 않아? 다리도 길쭉하고 얼굴도 갸름한 게 왕주영 같아 그렇지 않아? 날아가지고 야, 너 눈이 뼈냐? 김현정이 왕주연이면 난 주윤발이다. 그래. 저 자식이? 그렇지. 성이 주식이 되죠, 주연자. 하나같이 다 여우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만 다쳐. 알았어?
대꼬챙이에 말린 꽁치같이 생긴 게 감히 날 모욕해? 그 후 난 호시탐탐 현석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죠. 가을 선풍날. 보시다시피 현석의 장난은 그날도 그칠 줄 몰랐죠.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내 관심은 오로지 현석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가까이. 현중이. 오냐, 너 잘 걸렸다. 속이 더 시원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김현정 씨. 누구지? 김현정? 올 것이 왔다. 주현석 대 김현정의 정면 대결. 오늘이 오길 기다려왔다. 미투다. 자, 올 때만 와봐라. 좋다. 본때를 보여주마. 합! 그 정도냐? 야, 가자. 우리 항상 같이 다녔어요. 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양로원에서 주시는 착한 어린이상 수상을 하겠어요. 착한 어린이상 주현석. 발전대 저 악동이 착한 어린이상을? 착한 어린이상 주현석. 이 어린이는 평소 우더들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공경심이 높으며 야, 내 친구지만 참 웃긴다 웃겨. 우리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말썽꾸러기 와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미운정이 든 걸까요?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허전해지는 거 있죠? 잘 지내. 꼭 편지해. 응? 알았지? 응. 야호! 저 녀석이? 야, 김현정! 저 모습도 이제 못 보겠지? 네롱! 야, 그러지, 롱! 야, 주현석! 매일매일 미워하고 싸우기만 했는데 초등학교 6년을 통틀어 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 그 후로도 서영준 아저씨 볼 때마다 네 생각나더라. 그 긴 얼굴 더 길어지진 않았냐? 너 지금도 어디서 여자애들 괴롭히고 있지는 않겠지? 악동 주현석, 김현정이 널 찾는다. 그 긴 얼굴 한번 보자. 고은정도 정이지만 예. 미운정도. 아, 그럼요. 정이죠. 근데 현석이는 가만히 보니까 네. 공부도 잘했고 활달했고 네. 또 표면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은 뒤로는 또 좋은 일에도 앞장을 섰고 그랬나, 쓸만한 그렇죠? 애네요.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네. 평가를 해보더라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네.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감이 안 잡히는 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데 예.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서 네. 학구적으로 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아니면 또 그때 성격대로 해서 굉장히 밝은 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처럼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소식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졸업 이후에 전혀, 전혀.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예. 무슨 초등학교라 그랬죠? 잠동초등학교요. 잠동초등학교로 예. 그러면 주현석 군을 찾아서 예. 네. 가보겠습니다 우선. 예.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이백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노래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김현정 씨랑 그 주현석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싸웠습니다. 싸움은 곧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평론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난 화가 났었지, 화가 났었지. 어, 이 부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 정이 됩니다. 정들다 보면은 또 같이 사는 거고 살다 보면 또 애도 낳고 애도 낳다 보면 내가 그것을 또 애도 드러나고. 두 사람 찰떡궁합입니다. 결혼을 해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조금만. 나도 화가 났었지. 조금만. 나도 화가 났었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후배들한테도 최고 인기네요. 1등까지. 야. 저 너무 좋아요. 저기요. 사랑해요. 저기요. 결혼해 주세요.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림 씨, 어쩐 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TV는 사랑의 식구의 박수림이옵니다. 네. 아유, TV에서 많이 그랬어요. 아주 미인이시네요. 아유, 그러니까 무지 싸웠었대요. 아,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죠. 그 좋아하면 더 싸우는 수가 있어요. 아. 지가 속으로 좋아하면은 그걸 표현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머나. 건드리고. 그런가 보네. 이창만 씨가 나한테 애정 네. 표현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보면서 때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좋아하니까 유부남이 나한테 왜 자꾸 추근덕 때문에 물어봤나? 자 그러면 김현정 씨의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찾아보세요. 그냥 찾아보라고요? 네. 아유 선생님 땡큐. 아니 저기 가면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보여주세요. 네. 못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아니 뭐 우리 잠동 학생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생이 어른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찾았었는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김현정! 과연 김현정 씨 성적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찾았다. 그럼 너 마음대로 성적 받을까? 주세요. 성적! 짠! 이러니까 선생님 보라고 그랬구나. 이러니까 네, 성적이. 어떤데요? 이야, 어떤데? 수습한테 갔었어요, 이 학생이? 김현정 씨 올수예요, 올수! 거의 이야, 수네요, 거의 수. 놀기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저 아니에요. 예전에 좀 통통 아니에요? 보였었네요. 얼굴이 에? 그래가지고 사람 찾는다고 사진이 좀 그렇잖아. 내가 보니까 김현정 김현정 동명이... 이 사진 보세요. 예, 저예요. 맞아요. 찾습니다. 자 김현정 씨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김현정 씨요. 자 그럼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현정. 뭐... 10년 전에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김현정 씨가 얼마나 자기 능력을 개발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욕심은 선생님들이. 잠깐만. 자. 내릴 때 제일 좋아. 자, 이봐 수수밭에 갔어요. 김현정 수수밭에. 김현정 씨도 수수밭에 갔네요. 수수밭에 갔고. 예, 온순하고 내 성적이. 어, 그랬네요 정말. 예. 학업 성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 점차 수습 안 들어가고 있다. 주현석! 잘생겼다. 어디 지금 봐요. 지금 잘생겼죠. 오, 성적이 남자답네요. 엄청납니다. 우가 없네요. 우가. 정말 잘했네요. 자, 지금 현석 씨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가요계의 파워걸 김현정의 남자친구 주현석을 찾아라. TV는 사랑을 싣고 추적팀은 주현석 씨의 당시 주소지를 근거로 추적에 추적을 거듭한 결과 주현석 씨가 현재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자 과연 안녕하세요. 누구죠? 안녕하세요. TV는 사랑을 싣고 추적팀입니다. 주현석 씨 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저요? 예. 형수예요. 아 형수. 아, 저 벌써 결혼한 줄 알았어요. 주현석 씨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형수. 아 형이. 네. 김현정 씨가 아드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예, 아이고. 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기쁩니다. 반갑고요. 남동생이 어때요? 우리 형님이 봤을 때? 그 형님이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네. 진짜 갱년기였는데 네. 지금은 되게 막 좀 터프하게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김현정 씨를 며느리감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 훌륭한 교수감이라고 합니다. 교수? 키도 둘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주현석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학교. 학교?
바뀌어요? 네. 자, 구현정 씨가 성취되었습니다. 자, 주현성 씨가 계시다는 홍대 몸은 동아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아. 저기 보십니까? 거울 앞에서 열심히 지금 팍! 울하고 있는데 저것에 주현성 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응원 동아리들은 몸매랑 상관없이 뽑나 보죠? 아, 주현성 씨라고 이 동아리에 예. 있죠? 예, 있죠. 어, 있어요. 오, 예. 어디 가면 만나서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없고요. 예. 지금 트럭에 있습니다. 예? 트럭이요? 예, 트럭 안 해요. 무슨 트럭 안 해? 자, 트럭이 한 대 있거든요. 자, 저곳에 저곳에 저기 남자분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신데요. 젊은 남자분 안녕하세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나 보죠? 주현석 씨 어디 계십니까? 주현석 씨? 주현석 씨? 주현석 씨? 아닙니다. 주현석 씨 되십니까? 예? 아닙니다. 이 트럭도 맞는 트럭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주현석 씨 아니시죠? 이것도 트럭에 속합니까? 예? 이건 트럭이 아니죠? 버스도 저렇게 밀려있고 많고 택시도 많고 자가용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트럭이... 그럼 트럭이 있냐고요? 어? 트럭, 어... 락 카페? 뭐 그런 거죠? 정말 무식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보입니까? 주현석 씨가 있다는 그 트럭은 바로 여기입니다. 락 카페 트럭! 안 들려. 음악 소리 때문에. 어머. 썼어요. 어머. 뭐지? 여기서 뭐 하죠? 주현석 씨가? 상상이 안 가요, 이거. 와. 왔던가 봐요. 아. 저런 데 가면 저러는군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 아니, 그만. 노래 부르신 분이 주현석 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씨도 노래를 하고 주현석 씨도 노래를 하는데 언더그라운드라 그러죠? 왜 저렇게 하는 걸? 노래를 하네요? 전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제가 국민학교 때 가수가 될지 몰랐지만 네. 근데 저는 박수림 씨가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궁금하네요. 역시 TV는 사랑을 싣고예요. 예. 그렇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자, 아 그쪽에서 네. 음악을 둘이서 뭐 듀엣이라도 한번 이럴 줄 알았으면 밴드를 예. 미리 준비를 시켜놓을 걸 그랬네. 글쎄요. 노래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쪽에서? 뭐. 주현석 씨도?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아. 글쎄요, 같이 뭐 노래 부를 일도 없었고 예. 장기자랑 같은 것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아. 네. 우와. 예. 네.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만히 못 둬요. 예. 아 지금 예? 긴장이 돼가지고. 예. 예. 그래, 자 이쪽을 향해서 큰 시호 한 번 하고. 어디를 향한데? 저쪽을 향해서 예. 예. 시호 한 번 하고. 예. 자.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오더라, 나 뒤져먹었네. 그냥 학창 시절처럼 친구를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봐요. 예. 현성아. 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아유. 현성아! 그럼 노래 부를 때처럼 씩씩하게. 자, 이쪽에서 오셨어요? 오! 오! 잘 지냈지. 어떻게 터프해졌어. 못 알아보겠다. 네.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서영 수술은 서영준 씨 같아. 아니 그거는 진짜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졌어요. 너도 많이 예뻐졌다 야. 아이 뭐 무슨 헌다하는 가수들끼리 뭐 그러고 서 있어.
누가 얘기를 시작해봐요. 너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몰라봤는데 왠지 몰랐지. 몰라봤는데 친구들 만나니까 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지. 친구들 만난 지 어떻게 알았지? 그때 친구들? 국민학교 그치. 때?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고 다 만나고 있어 지금도? 다는 못 만나고 가끔 만나지. 누구? 주재현이 기억나? 아 반장이었던. 걔하고 아직까지 진짜? 친하니까. 왜 이렇게 차분해졌어? 네. 팔을 한번 비틀어줄까 보다. 아니 정말 사람 12번 바뀐다더니 네. 그때는 우와. 그렇게 개구졌던 거 맞아요? 주현석 씨? 예, 그때는 참 장난 많이 치고 예. 좀 악동이었죠 한마디로. 이렇게 키 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저 그냥 학생이면서 아마추어로 음악을 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음악적으로 진로를 잡은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휴학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전공은 원래 뭔데요? 건축과입니다. 건축. 야, 예술적인 기질이 있군요. 아 그러네요. 아까 저 학교 찾아갔을 때 선생님께서 남자들은 너무 좋으면 되려 이렇게 짓궂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짓궂게 한 이유 중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호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렇죠. 상대하기 싫으면은 상대하기 싫으면 진짜 뭐 그럼 장난도 안 치잖아요. 뭐 장난쳐도 재밌겠다. 그렇다 싶으면 장난도 치고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 전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되게 밝아졌잖아요. 예. 근데 현석이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밝았는데 예. 지금 너무 애늙은이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12번도 더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석 씨 예. 저기 따로 만나는 여자 있어요? 따로? 아 있겠지 이렇게 번듯한. 네, 그... 그냥 친구들만 있습니다. 아 친구. 그럼 이쪽은 우리 현석 씨는? 아 저는 없죠. 있었으면 네. 벌써 신문에 나치죠. 그래도 저거. 만나는 친구라도 있다 그래야지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 만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현정 씨가 어때 보여요? 아 좀 쳐다보면서. 네. 원래 이렇게 네. 예.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아 참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가수로서의 김현정 씨 말고요. 네. 이제 여성이 된 김현정 씨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현정 씨 어때요? 이렇게 멋지게 변한 아니, 근데 아까 예. 음악 하던데 그거는 무슨 아니 그거 말고 아, 왜 자꾸 딴소리들만 해요. 지금 딱 보니까 네. 외국 남자 같아요. 옆모습 딱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왠지 예술할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사실 서로 좀 투닥투닥 했으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화해 약수를 한번 하시고 네. 손잡고 한번 둘이 씩씩하게 나가보는 거 어때요? 어디로 나가요? 여기 공연하니까 거기라도 네. 같이 가요. 네, 거기 가서 한번. 네. 아 이렇게 또 멋있게 만날 거를 예상을 요만큼이라도 네. 했으면은 그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저쪽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사람이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이렇게 팔짱을 끼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팔짱 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냥 지가 낀 거예요? 그렇죠. 걔가 우리가 네. 막 이렇게 밀어줄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이렇게 앞이 좀 빌려면 저끼리 탁 끼고 또 나가요. 그치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아주 군장은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이 멋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자, TV는 사랑을 싣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예. 예전에 볼 때는 그냥 막내 동생 같았는데 예. 어느새 막내 사위감처럼 훌쩍 컸어요. 어, 티가 나요. 예. 부쩍. 탤런트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 예. 씨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아 정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아주 의젓함이 느껴져요. 네. 공부 잘하는 그 대학생으로도 널리 소문이 나 있고 올해 몇 학년이에요? 그나저나? 네, 5학년입니다. 요즘은 대학교도 5학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을 더 다니는 거예요? 예, 휴학도 했었고요. 중간에. 네, 그리고 예.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장학금 타고 뭐 그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하고 조금 다른가 보지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정확하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야. 아, 그렇군요. 예. 자,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셨으니까 누굴 찾아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네. KBS의 홈런 일요일 만세라는 네. 그 어린이 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KBS 어린이 합창단 분들하고 네. 같이 그 프로를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네. 누나일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누나라고 안 부르고 계속 때를 쓰고 야야 그랬었는데 예. 이름이요? 아, 기억하기로 임환희 씨였을 거예요. 아. 이름 너무 이쁘네요. 환희. 예. 예. 자, 우리 저 이민우 씨의 어린 시절을 지금부터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환희 씨라고 그랬죠? 네, 안방극장의 귀염둥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선 탤런트 이민호. 그가 연상의 여인을 좋아했었다는데 자 그의 KBS 아역 탤런트 시절로 출발. 요즘 민우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데? 응? 잠깐만요. 누구야? 빨리 올 것이지. 우와 깜짝짝 반짝반짝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얼굴은 방금일걸 가슴은 벌렁벌렁 와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단장님. 환희구나. 합창단 시간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단장님은 어쩜 저렇게 요정처럼 깜찍하게 생겼을까? 나 아무래도 저 소녀를 좋아하게 될 것만 같아. 아, 저보다 키가 크셨어요. 그분은 KBS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그러면서 그 소녀의 이름이 환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딨나 귀여운 나의 꽃사슴. 야, 노래 부르는 모습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근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지? 민우야, 너도 노래 같이 부르자. 아니야, 나 오늘 컴퓨터 치는 장면 있어서 그거 연습해야 돼. 컴퓨터? 그럼 너 컴퓨터 칠 줄 알아? 응? 그럼. 도망 때는 왜 저런 거 갖고 했니? 날 멋있는 애로 생각하겠지? 아유 귀여워. 너 4학년이지? 난 5학년이야.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응, 알았어. 윤경이 누나. 나도 5학년이니까 그럼 나한테도 누나라고 불러, 알겠지? 싫어. 왜? 좋아하는 여자한테 누가 누나라고 불러?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1년 쉬었어. 안 그랬으면 나도 5학년이야. 그러는 게 어딨어.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이제 지금 안 하겠지? 사랑엔 국경이 없다는데 그깟 나이가 대수야? 진영이 너 이 봉감사또에 수청을 들겠느냐? 그럴 수 없사옵니다 사또. 저 전원이 그래도 당장 전원의 주리를 틀어라. 예이. 준이를 질납신다. 사또 춘향이 너그러합니다. 춘향과 이도령을 서로 같이 했어요. 엔젤. 예. 예. 너 왜 그러니? 어? 대사도 못 외우고 말이야. 어? 아니부터 다시. 꽁트 코너로 한 5분짜리로 저렇게. 사또 춘향이 너그러합니다. 춤신은 불사. 이 사극 대사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엔지. 환희는 오늘 왜 그러니? 정신 못 차려? 대사도 못 외우고 말이야. 예, 원래는 그냥 합창단으로서 노래만 하셨었는데 저렇게 혼나는 걸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만희 씨하고 또 한 분이 픽업 되셨어요. 왜? 감독님 저 배 아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시간 벌어주려고. 그런 건 미리 해결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좋아, 10분간 휴식. 와, 웃었다. 환희, 난 환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나이에도 남자다워요. 나의 핑크빛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던 개그맨 장두석 형이 눈치채고 말았다. 민우야. 이분이 너 솔직히 장두석 말해봐. 씨예요? 환희 좋아하지? 장두석 씨, 요새 참 보호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마. 네 얼굴에 I love 환희라고 써있는데. 정말? 어디에? 형도 참. 자식. 환희야, 이리 와봐. 형, 왜 그래? 왜요? 우리 민우 어떠냐? 잘생겼지? 네? 아, 예. 너희들이 결혼해라.
예? 형이 줄여봐줄 테니까 민호하고 환희가 결혼하라고. 저 부끄러워하는 것 좀 봐. 어쩜 저렇게 깜찍할까. 환희 너무 네?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녀석이라고. 민호 불러놓고 합찬 다루면서 네. 누가 제일 이쁘냐 그랬더니 환희가 제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매일 환희랑 민우랑 불러놓고 앉혀갖고 네. 야 니들 웬만하면 결혼하지 그러냐 그래서 굉장히 농담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당신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힘들었지만 환희 누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활력소가 되곤 했다. 게다가 장준석 형뿐 아니라 감독님까지 환희 누나와 나 사이를 적극 밀어주셔서 난 마냥 즐겁기만 했다. 자 십신 여기서 민우랑 환희랑 여기서 포옹하는 거야. 알겠지? 포옹? 야호! 우리 마지막 녹화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응? 민우랑 환희 좋겠다. 이히 드디어 환희를 껴안는 거야? 이거 마지막 녹화니까 열심히 해야겠는걸? 얼마나 기대해 부풀었을까요? 환희 남자 당신이 내 부인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걸요. 저도 그렇사옵니다. 남자 서방님 매요 이쁜 거 드디어 밤새도록 연습한 포옹 장면 감정을 팍 실어서 남자 이리 가까이 좋았어. 예? 아직 안 끝났는데요? 감정이 잘 살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끊지 뭐. 아우 환희 너무 잘했어. 아이 껴안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 민우야 저 오늘 아니면 이제 말할 기회가 없어. 좋아한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어서 말해. 아유. 안녕. 안녕. 환희 누나 나 기억하지? 그때 내가 누나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한 살 어린 거 상관없지? 어딨어 보고 싶다. 결과적으로 예. 포옹 씬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못했어요. 그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한 20명, 30명 되잖아요, 보통? 보통 한 4, 50명씩 왔잖아요. 4, 50명. 예. 그럼 그 가운데 유독히 환희였으면은 뭔가 좀 다른 그런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그때 당시 그 임환희 씨랑 동기신 분들이 보면 예. 좀 화를 내시겠지만 예. 제일 이뻤어요. 진짜로. 그리고 춤도 잘 췄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 까맸어요. 기억에. 까무잡잡한 그런. 까무잡잡이 아니라 까맸어요. 거의 좀 뭐 필리핀 쪽 사람처럼. 네. 그 당시 그 환희 양 모습이 있어요. 그래요? 찾을 수 있겠어요? 화면 보면? 글쎄요. 한번 보면 어떻게. 보세요. 내가 외계인 히트가 이 동그라미를 제가. 장두석 씨. 네. 김미화 씨. 여기 어디세요, 환희 씨? 자,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어디? 저기 앞줄에? 여기요. 앞줄에? 맨 앞줄 여기 지금 노래하고 있는 네, 네. 뚱뚱한 아가씨 밑에. 아 머리 내린 앞머리 내린. 네. 여기요. 지금. 까만해 정말. 아닌가?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앞에 이렇게 조금 앞머리 내리고 이가 좀 이렇게 돌출이네. 예, 네, 좀 이가 컸어요. 토끼처럼. 그럼 딱 잘라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네. 오늘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갑자기 덥네요. 하여간 지금부터 임환희 씨가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KBS에서 이민희 씨는 이만희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 불타는 눈, 사랑에 푹 빠진 눈으로 KBS를 이민희 씨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협찬단. 자, 그렇다면 이민희 씨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추적팀이 이만희 씨를 찾지 못한다면 네.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안표정이 땡땡땡 총 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추적팀이 이만희 씨를 찾는다면 네. 이민희 씨의 노래는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자, 도움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추적팀은 이만희 씨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만희 씨를 찾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군사다. 출발! 원래 이창명 씨는 아무도 못 말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 나라 시청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환희라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임환희요? 임. 네, 임. 환희. 환희? 예. 환희. 몇 년? 86년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싸우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싸운 그런 표정인데요. 아니요. 안 싸우셨습니까? 네. 예. 몇 년도라고? 86년도요. 이환희는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아, 이환희요? 이환희 아니에요? 임환희가 아니고 이환희예요. 아, 이환인갑다. 일 거예요. 이거 환장하네, 이거 진짜. 여보세요? 예, 저 거기, 죄송한데요. 이환희 씨라는 분 계세요? 이환희 씨. 예, 따님 중에요. 예, 예. 아니요, 예. 그러면요, KBS 합창단이었던 분이 아, 딸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없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KBS TV는 잘하죠. 그 예, 벌써 예. 10여 년 전 아, 제가 아는 거예요. 이상한 거가? 옛날 가셨겠죠. 거라 바뀌었나 봐요. 그럼, 아, 이환희 씨. 예. 이환희인가 봐요. 그러면, 저사 우리가 이 번호를 적어서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전화번호가 바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쵸? 그쵸, 그때 친구들이라도 이제 통해가지고. 이민희의 연상의 여인 이환희를 찾아라. TV는 사랑하는 시트콤 추적팀은 1986년 당시 이환희 씨와 함께 활동하던 합창단원들의 13년 전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유일하게 기남정이라는 단원의 연락처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자,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또 확인 끝에 바로 이곳에 기남정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곳에 지금 학생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TV는 사랑하는 시트콤 나왔습니다. 예. 네. 소프라노. 아, 소프라노 오세요? 한 번, 이금희 씨 말고 왔어요? 갑자기. 시작.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남정 씨라고 혹시 기남정 씨 어디 있습니다. 기남정 야야 와, 찾았다. 어렸을 때 봤던 기억나요? 저 이민우 씨 알아요? 이민우 씨 알죠. 어때요 기분이 지금? 좋지요. 그죠. 야, 지금의 기분을 노래로 잠깐 표현해줘요. 지금의 기분을. 너무 싫어.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어디를 만져 자꾸. 혹시 이환 씨라는 분 알아요? 네? 이환 씨. 네, 이환. 이환 씨 그러니까 이환 씨. 네, 알아요. 아세요? 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민희 씨가 기남정 씨 찾는 게 아니라 이환 씨.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연인데요? 예? 저 연인데요? 누가요? 이환희 씨. 두 분. 아, 이환이가 아니라 이환 씨, 이환 씨, 이환. 예? 이환 씨 동생인데요? 예? 이환희 씨. 그러니까. 이환 씨. 네, 동생이에요. 얘가 동생. 비슷해요? 이환 씨의 친동생이요? 네. 비슷해요? 정말이에요? 어? 어, 가만있어. 어떻게 이렇게 찾죠? 야,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거.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이분이 일어나니까 다들 주위를. 친동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민희 씨도 알겠네요? 그럼요. 저랑 많이 놀았는데. 뭐하고 놀았어요? 언니 이제 언니 할 때 프로 할 때 오빠랑 저랑 기다리면서 뒤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요? 언니 방송 올 때 따라다니고 아마 그랬던. 네.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놀았는데 네. 많이 놀면서 PD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났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저 찾는 줄 알고 되게 내심 좋아했는데 제가 아니고 저 언니랑 그랬고 좀 섭섭했는데. 덱 섭섭한 건 별로야. 이 사람이 더 섭섭해.
김남정 씨는 지금 자살하고 싶을까? 저랑 쫑쫑이가 만나 그랬거든요. 강남역에서. 강남역에서 만나 그랬어요. 그럼 같이 가면 되겠나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강남역에서 만나. 예, 저 동생은 전혀 기억이 없죠? 강남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곳에 가면 이제 되게 미안하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니까. 어찌 이렇게 찾는 수도 있네요. 은행인데요? 여기 혹시요? 예. 아, 보험회사구나. 사람이 박삼붕 대리님. 예. 예. 저기 이완희 씨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알죠. 이완희 씨. 예. 그분이 자리죠? 자리가 지금 여기 뒤에 자리가 있던데요. 아, 저 자리 잠깐 저기 들러도 되겠습니까? 예.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 전화를 했던 그 핸드폰 일로 오세요. 이 핸드폰이 예. 언니 핸드폰 맞습니까? 예. 왜? 왔어? 저 언니인데요? 잠깐만, 쑥. 가만있어, 이완희 씨입니까? 이완희 씨요? 예. 잠깐만, 그, 저, 그, 들고 있는 거로 얼굴 좀 가리세요, 일단. 얼굴 가리세요. 들고 가리세요. 아, 예. 예. 놀라셨죠? 예. 저 혹시 그, 저, 이민우 씨라고 알아요? 예, 알죠. 어떻게 알아요? TV에 나오잖아요. TV에 나오고, 예. 아무 사이 아닙니까, 두 분? 어렸을 때 좀 알았었는데요. 예, 알았어요? 예. 근데 저 찾아요, 민우가? 예, 찾아요. 왜요? 한당이에요? 예, 너무 뜻밖인데요. 아, 그래요? 예. 남자친구 있어요? 그건 이따 가서 얘기하세요. 손 내리세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아서. 아,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윤광만 봐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결혼은 안 한 분 같고. 그죠?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 일어나세요. 예. 그럼 한 3, 4년 만에 만나? 예. 누나? 누난 좀 이상하지 않나? 둘이 방송국 안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십수년 만에. 아, 그 상황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 그러면 아까 누나 그러기로 했대죠? 네. 그래요. 뭐 그렇게. 예. 상대편에서도 누나 그러는 게 좋을까? 이환이 누나? 예. 여보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아니, 여보세요? 아니, 무슨 배우가 감정을 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여보세요라고 하신 분 계세요? 네. 예? 뭐 지나가던 과객 무르더먹으러 들어온 것 같아? 한 5년 동안 여보세요라고 네.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 여보세요? 그것도 아니고 여보세요? 그럼 저 안에서 왜 그러는데? 제대로 자, 한번 예. 해보세요. 자, 이환희 누나. 아, 이 꼬리를 왜 뚝 잘러? 좀 이렇게 진짜 누나를 네, 이환희 누나 오셨습니까? 이씨셨네요. 나 이씨였는데요. 아유, 죄송해요. 난 왜 임신 줄 알았지? 방송을 오래 같이 했는데도 이름도 잘 기억을 못했네. 머리는 근데 용량이 딸려가지고요. 나 근데 정말 나 찾는다 그랬을 때 되게 뜻밖이었어. 아까 거기서도 나왔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를 좀 무시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싫어하는 줄 알았지. 아, 예. 그게 아니었는데.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요? 그냥 그때 네. 민우가 그랬었잖아. 나 아파가지고 1년 쉰 거라고. 그래서 막 나중에 내가 민아 언니, 민우 항상 친누나랑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민아 언니한테. 우리 누나 기억하세요? 그럼. 그래서 진짜, 진짜로 민우 한 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막 그래요. 이 아군이 적군이 되더니. 무슨 과 나오셨어요? 무슨 과 나오셨길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삼성생명에서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노래가 좋아서 예고에 진학하고 음대에 나왔습니다. 성악 전공했어요. 그러셨어요.
훌륭하시네요.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이제? 아니 이게 이제 다시 올 수 있으면 에너지 그러고 이 양반 들어가라 그러고 새로 나오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존댓말을 너무 탁탁 붙이니까. 네. 전에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랬었죠. 별안간 뭐 하셨어요, 어쩌셨어요, 자꾸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예. 저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거 봐요. 아 그럼 처음 나올 때 이민우 네. 씨가 손을 덥석 잡았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 글쎄 그럼 좀 당황이 됐겠죠. 아,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방송국에 전에 다니시고 또 예. 단막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리 와 보세요, 다시. 이거 다시, 한 번도 다시 해본 다시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해요. 여기서 들어오면 예, 이번엔 손을 딱 잡고 그럼, 예. 반말로 해요. 예. 예? 누나부터 시작해서. 뒤돌아 있어봐요 한 번. 뒤가. 자, 자, 스탠바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 큐. 이완이 누나. 아, 그러지 말고 한이야. 음악도 내려주세요. 한이야, 한이야. 예, 예. 한번 해봐요. 자, 스탠바이. 큐. 예, 이완이 누나. 그래 그 십 몇 년 만에 방송국에 오신 게? 13년 만이죠. 13년 예. 만에. 네, 그간의 세월이. 그 예. 간격만큼 미지금 말하자면 예. 어색해졌다 그럴까? 항상 이렇게 조그만 민우만 보다가 네. TV에선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예. 또 아주 느낌이 다르네요. 네, 마지막 녹화 때 그 예. 포옹 장면에서 예. 이렇게 막 이제 하려는데 컷 그랬을 때 이쪽은 서운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녹화 그 대본을 받아들고요. 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예. 저희 합창단 사람들 다 앞에 있고 저는 연기 경험도 없는데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예. 저는 거기서 딱 컷이 되니까 굉장히 기뻤죠. 기뻤군요. 네. 호칭을 누나라고만 안 했어도 그때 예. 못했던 포옹 장면으로 오늘 한번 해보라든지 원 그래볼 용의가 있는데 저쪽에서 칼을 탁 치고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그래요. 방송국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지만은 이렇게 또 오래 기억에 남는 어떤 분도 있었네요. 이민희 씨한테는 어딜 가면 좋을까 두 분이? 아 글쎄요. 어렸을 때처럼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 대접하러 가세요. 그래요. 아, 예. 자, 두 분의 만남을 여러분 축하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께는 까르뜨니뜨에서 오디오 세트를, 태건그룹 흥국생명에서 역시 오디오 세트를, 한방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는 리츠랜드 톰과 제리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